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스페인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묵어보았으면 하고 꿈꾸는 파라도르가 있기 때문이다. 파라도르란 옛날 성이나 궁전, 수도원, 영주의 저택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들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 국영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현재 스페인 전역에 모두 93개가 있다. 2003년 보수공사후 문을 연 이 성은 모두 14개의 방이 있는데 휴가철에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 없이는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자들이 몰린다. Bueno, este es un castillo romántico, es del siglo XII, tiene aproximadamente unos 800 años, y esto, aquí viene mucha gente extranjera. 이곳 파라도르는 하루 이용료가 우리 돈 2-30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조용한 여행을 원하는 유럽인들에겐 인기 명소다. 유구한 역사와 중세의 낭만을 피부로 느끼며 보내는 고성에서의 하룻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.